이번엔 거대 야당의 결정적인 장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꼽아봤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총출동한 자리였죠.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뭐 협치의 틀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이 추도식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범야권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마치 선거 출정식을 연상케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이 추도식을 계기로 결집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노렸다고 하던데. 글쎄요, 그런 어떤 언론 보도들이 좀 많던데요. 네. 저는 이제 시기가 5월 23일, 시기가 딱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방선거를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그런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5.18의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다 공유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은 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항상 기득권을 타파하고 서민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자. 그거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지, 특정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지 집단의 저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졌고, 방금 이준석 대표도 함께 참석을 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협소하게 보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가는 거, 그리고 통합하는 그런 걸로 이제는 그 의미를 이제 확장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고, 이게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을 이렇게 계승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거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중도층이 더, 그런 거죠. 이전에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임기 말에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들도 많이 등을 돌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좀 마음을 아파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지금 어떤 노무현의 가치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네.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한 모금 드시고 목좀 다듬으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5년 만에 참석을 했죠. 문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첫 공식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약속을 지키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민주당의 또 다른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걸 꼽았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뜨겁게 자축합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덜할걸 그랬습니다.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본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초고속으로 정치판에 복귀를 한 건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하는과 동시에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선두해서 이끌게 된 사건. 자,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손꼽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대선을 끝나고 많이 지쳐있을 이재명 후보를 또 끌어내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본인이 지금 선두에 나섰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된 것이죠. 오늘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결정적으로 사실 결정이 되고 오늘 선거 결과가 좋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절실하게 한 표 한 표 얻으려고 이제 혼자서 선거하는 모습도 봤었는데요. 인천 계양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큰 정치인에게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줄지 네. 또는 지역 일꾼을 뽑아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네거티브전도 심했고 후유증도 있었고 네. 또 아슬아슬하게 졌지만 어찌됐든 패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오늘 인천 계양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 격차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오늘 조금 주목돼야 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원들한테 사실은 해명할 말이 없을 겁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뚫고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개혁을 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일찍 나왔느냐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나왔는데 졌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생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인천 계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